메이크업 받아보세요. 행사 중이라 사은품도 드려요. 사은품이요? 손님은 살결이 하얘서 아주 잘 어울리시겠어요. 와, 꼭 진달래 꽃잎 같다. 이거 정말 공짜로 줘요? 그럼요. 드릴 테니까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세요. 네, 해주세요. 진짜 예쁘신데 피부 관리를 통 안 하셨어요. 저기 손님, 이번에 새로 나온 트리트먼트 에센스예요. 모공 깊숙이 스며들고 끈적임이 없어서 아주 산뜻해요. 한번 써보세요. 웬일이세요? 너 혹시 저 우리 동식이 소식 모르니? 그저께 저랑 잤는데요. 쭉 너랑 같이 있었니? 아니요, 들락날락했죠. 그놈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요? 걔가 보름 넘게 소식이 없다. 자식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. 너 걔 보면 아버지가 다 용서하셨다 그래. 식구들 다 기다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네가 잘 좀 말해줘. 네, 그럴게요. 오늘 오면 제가 집에 끌고 들어갈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고맙다. 그럼 너만 믿고 간다. 수고해. 네, 안녕히 가세요, 어머니. 자식, 어디 있는 거야? 그래, 좋다. 내가 이번까진 망해준다. 망하는 거 오늘로 끝! 끝!
아줌마! 엄마 여기 얼마예요? 13,000원이요. 7,8,9,10! 1,800원 모자라네. 2,200원 모자라! 아, 500원짜리, 500원짜리거든요? 에이, 좋다 이모! 그럼 우리가 깎아주자! 언제 봤다고 이모요? 깎을 게 없어서 술값을 깎어? 차라리 내 살을 깎아먹어라 이놈아! 왜 화를 내요? 알았어요, 금방 갖다 줄게. 금방 언제? 앞에 백화점 있죠? 그 앞에 내 돈통 있거든. 30분? I'll be back. 남의 사업장에서? 아, 저 음료수가 안 나와서요. 아니 그거 안 나온다고 그렇게 무식하게 발로 들고 차? 어?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차겠습니까? 네? 당신 눈에 한낱 자판기지만 나한테 소중한 자식이란 말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아저씨의 소중한 자제분이 제 300원을 그냥 삼켰는데요. 에이 그거 치지 말라니까. 돈 넣은 거 맞아요? 네, 넣었어요 분명히. 에이, 돈을 넣었는지 먹었는지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? 어, 어디 갔어? 어, 분명히 있었는데? 못 찾으시는데요? 아, 자판기 열쇠 그게 있어야 돈 빼는데. 어? 아이씨, 이것까지 말썽이야. 아, 그래, 꼬여라 꼬여. 저기요, 미안한데 돈 좀 없어요? 아, 말 나온 김에 그 택시비 좀 빌립시다. 저도 차비 빼고 300원이 전재산이라서요. 300원이 전재산이라. 그쪽 인생도 참 볼만하네. 내가 너한테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야. 거기 좀 붙잡아봐요. 네? 어디? 아, 저기 뒤쪽 좀 꽉 붙잡고 있어봐요. 꽉 잡아요. 갑니다. 꽉 잡아! 무너지겠어요. 소중한 자식이라니까요. 조금만 20도로 때로는 맞고 터지면서 크는 겁니다. 이런 딴 데 가서 하지 마요. 난 주인으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다 괜찮지만. 나왔어요! 어, 내도 내도. 거기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여보세요? 네, 맞는데요. 어디라고요? 경찰서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무슨 일이에요? 이리 와봐. 아니, 경찰서에서 왜요, 어머니? 경찰서에 있단다. 예?
집에 자판기 사업 등록증인지 뭔지가 있대. 그거 가지고 오래. 자판기 사업 등록증이야? 응. 개방 어디 있는지 네가 좀 찾아봐라. 나도 같이 가자. 아니, 저 혼자 가는 게 나아요. 어머니 얼굴 보면요, 괜히 더 어깃장 부려요. 혼자 가는 게 나아? 걱정 마세요. 제가 확실하게 잡아올게요. 안 온다고 버텨도 잘 구슬려서 데리고 와. 내가 아버지한테는 잘 말씀드릴게. 예. 아이고, 결국 또 한 건 터트리는구만. 이 자식. 아유. 아, 대체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잡아두는 법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? 두 사람 무슨 사이예요? 에? 동전 날치기 복식조입니까? 아, 제 자판기라니까요. 아니,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남의 자판기에서 돈을 뺍니까?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런 사람도 있네요. 아, 아저씨. 가족분한테 연락했으니까 조용히 앉아 있어요. 아, 아저씨, 내가 지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근데요, 제 보호자는 지금 아주 멀리 계시거든요. 지금 역삼동에 계세요. 네? 서울에 계신다고요? 야, 정동식 너... 아휴, 죄송. 아유, 수고하십니다. 제가 지금 형제입니다. 아, 예. 야, 너 아주 좋은 곳에서 만난다. 아, 등록증이나 내놔. 봐봐요, 예? 사업자 등록증 정동식! 내 이름 맞잖아요! 아,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? 아,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아,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. 지금 범죄자로 몰렸는데. 뭘 도와드릴까요? 맞죠? 아, 예. 연락받고 왔습니다. 여기 아, 나봐. 길에서 동전 훔치다 잡혀. 범죄자로 몰아. 저 아가씨야? 왜 사람 잡아놓고. 아,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. 맞죠? 아니, 죄송합니다. 아이씨. 야? 이것부터 잡서요. 아니, 동식이는 뭘 어쨌다고? 잡수시라니까요. 아, 지금 이게 목에 넘어가요? 그럼 간도요. 자식 일로 의논 좀 하자는데 입을 콱 틀어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아, 저. 아, 말해. 그래, 뭘 했다고? 저기 음료수 자판기를 했나봐요. 헐씨구. 그래, 이제 다 해보고 자판기만 안 해봤대?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애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요. 아니, 지혜비 통장 몰래 들고 나가서? 그래도 직간에는 뭔가 해보려고 애쓴 거잖아요. 애썼다고? 아, 그거 돈 벌을 때 없어서 난리치는 거지. 어쨌든요, 당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애잖아요. 그러니까 동식이 들어오면 한 번만 꼴딱 참고 잘 달래고 타일러요. 너무 잡지만 말고요. 제발 부탁해요. 아, 뭐 코빼기라도 배에 한번 잡든 말든 어지. 좀 있으면 코빼기 보여요. 큰애가 데리러 갔어요. 어? 데리러가 어디로? 아, 어디냐니까? 그럼 지금 어디 있냐고? 일단 한 대 맞자. 으이그. 아, 왜 때려? 사업한다고 아버지 통장 가져가는 부려먹심한 놈이 어딨냐? 아, 맞아도 형한테는 안 맞아. 아, 내가 아버지 통장 가져갔지 뭐 형 거 가져갔어? 아유, 입은 살아가지고. 야, 그리고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걸 하든가. 이번엔 또 자판기야? 하여튼 넌 업종 선택 때 왜 잼병이야? 야, 자판기 한물 간 지가 언제인데? 아, 그 월급쟁이가 청년 사업가의 깊은 뜻으로 어떻게 알겠어? 어? 아,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. 아, 곧 대박 터트릴 테니까 두고 봐. 아이고, 퍽이나. 아유. 야, 너랑 같이 잡혀온 저 여자는 누구야? 애인이야? 애인? 고객이시다. 근데 네 고객 보호자가 왜 스님이래? 척 보면 몰라. 불량 청소년 선도 스님이잖아. 불량 청소년? 아, 봐봐. 저 옷이랑 머리랑 얼굴 화장. 아이고, 직관은 섹시하다고 했겠지.
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저... 아유, 너나 잘해, 너나. 아유. 아, 왜 자꾸 때려, 진짜. 어휴. 어, 저기. 어딜 가? 야, 어? 너 옷 언제 갈아입었어? 아, 냄새 아주 굿이다, 굿. 아, 나, 나 집에 안 들어가. 나 술도 아직 안 깼어. 나가와. 아, 나 진짜 안 들어간다니까. 아니, 아버지 계시죠? 우리 아버지 노란 손수건 걸어놓으시고 맨날 너 기다리신다. 아, 나 진짜 안 들어간다니까. 아, 임마 너. 아, 내가, 나 나와. 안 받은 게 있어서요. 아, 금방 받아올게. 밥 먹고 가서 먹어. 아유, 잠깐만. 나 아파서 아프다니까. 아기야, 저 동전 안 받았어요. 300원 주세요. 잘 먹고 잘 사시오.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. 어이구, 나가 임마. 아, 잠깐. 아, 잠깐. 가. 깨고. 빨리 따라와.